송대관은 최근에 국내에서 최초로 신설된 트로트 학부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활약은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실감켜 주었습니다. 송대관은 태진아 씨가 한번 출연해 보기를 제안하며 출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과체중이었지만 많은 노력을 통해 체중 감량에 성공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또한 관절과 혈관 질환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여 건강한 삶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혈관 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는 혈관이 노화되어 딱딱하게 굳어지면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중년 이상의 사람들은 반드시 혈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송대관은 최근 TV조선의 퍼펙트 라이프 대 출연하여 영원한 트로트 대부로 알려진 그의 이야기와 히트곡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위 절제 수술을 받은 경험도 언급하며 전성기 시절의 수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돈과 명예를 모두 경험해봤다고 말하며 출연료도 단숨에 5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승한 경험을 전했습니다. 또한 돈에 얽매여 어머니와 함께 돈을 바닥에 깔고 자는 경험을 언급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돈을 잃고 힘들게 살아온 시기도 있었다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편안하게 살면서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달았으며 적절한 친구와 지인들이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면서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박지원 의원과 함께 포즈를 취하며 음으로 양으로 신세를 갖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태진아는 인간관계에서 떠나는 사람일수록 더욱 신경을 쓴다는 말과 왼손이 하는 일은 오른손이 모르게 처리한다는 속담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알고 지냈던 사람이 은퇴하거나 떠나는 경우 한 직장에서 밀려났을 경우 그동안 수고했다며 밥 한 끼라도 함께하는 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진아의 배려심은 정승집게가 죽으면 문상객이 넘치지만 정승이 죽으면 찾는 이가 없다는 옛말을 실감하고 있는 이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태진아는 아무도 모르게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2013년 사기 사건에 휘말리면서 송대관은 방송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 2015년에 결국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160억 원이라는 엄청난 빚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송대관의 빚은 말이 160억 원이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빚이었을 텐데요. 그가 말하길 당시 괴로울 때 자신의 나름대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산의 교회까지 걸어갔는데 마포대교를 건너는 도중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붙잡더라고 하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했으며 그렇게 나는 더 비참해진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송대관은 만한 빚을 탕감하고 큰 빚을 짊어지게 된 원인을 제공한 아내인 이정심 씨와 이혼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송대관은 아내가 이상한 사업의 땅에 투자하여 권도 박지를 찾다가 6만 5천평의 땅을 샀지만 팔리지 않고 이사가만 계속 올라갔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딴따라에게는 큰 돈을 주시지 않고 적당히 먹고 살게끔 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금 덜 부끄러운 점은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최선을 다해 부채를 갚을 때까지 은수저까지 팔아서 갚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잘못으로 인해 한순간에 삶이 몰아쳐왔지만 그는 끝까지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돈을 많이 잃어서 부작용도 있었지만 재산을 이어가야 했고 제 아내까지 잃어버릴 수는 없었다며 사람들이 왜 이혼한 아내를 탓하고 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를 탓하고 욕해봐야 제 가정만 망가지고 제 자식도 있지 않나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는데 가정마저 무너지게 되는 비극이 오면 그때가 내 절망이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송대관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힘들었던 점은 제가 사랑하는 70억 이태원 집이 날아간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 집은 35억 헐값의 경매에 넘어갔는데 연예인 집 중에서도 가장 예쁜 집으로 소문이 났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KBS ETV에서 여유만만해서 송대관은 자신이 이태원 집을 공개한 바가 있는데 우리 집은 4층 집입니다. 유행과 성공 후 한층 짓고 네 박자 발매 후 수익으로 한층 짓고 이런 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방송을 통해 공개된 송대관의 집은 남강에 자리 잡아 서울을 한두둑 품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옷장 등 필요한 수납 공간을 살게 포함해 집에 가구가 없어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을 자아내었습니다. 또한 층마다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어 가족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열린 동료들로부터 부러워하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땅도 날아가고 제 집사람의 땅도 300억 원이 모두 날아갔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강남에서 월세 집에서 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방송에서는 송대관과 태진아의 라이브 콘서트 현장이 공개되었는데 송대관은 태진아와 함께한 라이브 콘서트가 거의 10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태진아는 혼자 못한다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진아는 송대관에 대해 실과 바늘이 다 콘서트도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 송대관 선배가 없는 태진아는 없고 태진아 없는 송대관 선배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보다 가수왕도 먼저 하셨고 10대가 수도 먼저 하셨고 돈도 나보다 많이 버셨고 히트곡도 더 많고 제가 뭘로 형님을 이긴다. 저는 형님을 존경한다고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송대관은 그 사람의 희생 없이 오늘 제가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혼자 외롭고 긴 세월을 고통 속에서 보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보상받아야 할 일들이 많다며 제 아내도 이 세상을 떠나버리려고 작정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 기색을 알아채고 밖에 나가 있는 동안 논이 문자를 보내며 말렸습니다. 그러다 어느샌가 다시 돌아왔더라. 아내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을 보며 달리며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바쁘게 일에 매진한 송대관은 70대 나이에도 차에서 쪽잠을 자고 삼각 김밥을 먹으며 하루에 5개 행사를 소화한 끝에 법원에서 10년 동안 갚으라고 한 회생을 4년 만에 거의 90%까지 갚아냈습니다. 이제는 신곡도 준비 중이라고 열성적이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잘 안 하는 공연도 닥치는 대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빨리 남에게 갚아줘야 할 빚도 다 갚아야겠고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 일의 양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막연함도 있었지만 운도 좋았던 것 같다며 하니까 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살고 계신 송대관 씨께서 남은 빚마저 깔끔하게 청산하시고 다시 한번 멋진 모습으로 재기하셔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